안녕하세요. 미카와 심리 상담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지 않았던 1595년 일본, 미모로 명성이 자자했던 15세 소녀 코마히메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인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보잘것없는 집안의 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모가미 요시아키가 야마가타성의 다이묘였기에 공주처럼 자란 딸이었습니다. 뒤늦게 히데요시는 담당자에게 전가를 보냈지만 이미 죽음을 당한 후였습니다. 그녀는 히데요시와 무슨 관련이 있으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요? 참고로 이 센코쿠 시대 말기의 일본은 매우 복잡한데 이야기를 매우 단순화시켰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 전국시대에 가장 권력이 막강했던 다이묘 중 하나로 전국시대를 평정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 말년에 일어났던 일로 권모술수, 하극상, 곤륙상쟁이 난무했던 일본 전국시대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는 10명이 훨씬 넘는 처첩이 있었지만 아들이 귀했습니다. 측실 미나미도노가 낳은 장남도 요절했고, 유명한 측실 중 하나인 요도도노가 낳은 차남, 도요토미 츠루마치도 요절했습니다. 더 이상 친아들을 기대할 수 없었던 그는 후계자를 위해 양자를 여럿 입적시켰는데, 그중 하나가 누나의 장남인 도요토미 히데츠구였습니다. 히데요시의 대저택인 주라쿠타이에 들어온 히데츠구는 대륙 정벌에 나선 히데요시를 대신하여 내정에 집중하면서 능력을 인정받고 좋은 평을 듣기 시작했고, 도요토미 정권의 후계자로 공인받으며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조정과 다이묘들, 공가 모두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주었고, 2인자로서의 그의 위치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시작 다음 해인 1593년, 그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데요시의 측실 요도도노가 다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히데요시의 세 번째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히데츠구는 갓 태어난 히데요리와 나이 차이가 많았기에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히데요리가 장성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히데츠구에게는 어린 딸이 있어 혼례 관계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히데요시 역시 언제나 그렇듯 히데츠구와 연회에 참석하거나 노가코를 즐기는 등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히데츠구와 히데요시의 친자 히데요리를 잠재적 정적으로 보는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고, 히데요시의 태도나 움직임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그것은 상상 이상의 강력한 태풍이 되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159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히데츠구를 악정과 난행을 이유로 폐적시키고 모반죄로 숙청시켰습니다. 히데츠구가 당시 천황에게 돈을 주고 유력한 다이묘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히데츠구는 해명을 위해 히데요시를 만나러 갔지만 히데요시는 더 이상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고야산으로 가라는 명이 떨어졌고, 히데츠구는 따랐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고야산에서 히데츠구는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는 자결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28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로 역시 죽음에 처해진 요시아키의 딸 코마히메는 어떤 관련이 있었을까요? 야마가타의 다이묘였던 그녀의 아버지 요시아키 역시 수많은 일을 겪고 센고쿠 시대에 살아남았기에 보통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히데츠구와 친분이 있었습니다. 히데츠구는 정벌이나 원정을 갔다가 귀환할 때 기회가 되면 요시아키의 야마가타성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1591년 히데츠구가 마사미네의 난을 평정하고 귀환 중에 요시아키의 야마가타성을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요시아키의 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와카를 읊고 악기를 연주하는 아리따운 코마히메를 보고 첫눈에 반해 측실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정실과 측실을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요시아키는 내키지 않았지만 히데츠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의 요청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고 일단 좀더 자란 후에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그의 요구가 집요하게 이어지자 코마히메가 15, 16세가 되었을 때 요시아키는 그에게 딸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는 호마히메를 데리고 야마가타성을 떠나 교토에 도착하여 모가미 가문의 저택에서 며칠간 피로를 풀고 히데치구의 자택이 있는 주라쿠라이로 거처를 옮기게 했습니다. 그녀가 히데치구의 정식 측실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간에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히데치구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모반죄로 숙청을 당했고 그 다음 날 그의 여자들, 즉 정실과 측실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딸 등 38명이 연좌제로 7대의 소수레를 나누어 타고 교토 산조가와라로 가야 했습니다. 히데치구 저택에 있던 호마히메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수레에 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호마히메의 아버지 유시아키는 자신도 가담 의혹을 사고 있었음에도 딸을 구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인맥을 총동원했고 심지어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까지 접촉하여 딸의 목숨만 살려달라는 탄원서를 올리게 했습니다. 결국 사방에서 탄원서가 올라오자 히데요시는 뒤늦게나마 호마히메를 제외시켜 가마쿠라에서 수녀가 되게 하라는 전가를 보냈지만 이미 11번째로 죽음을 당한 후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호마히메는 무가에서 자란 여자답게 마지막 순간에도 극도로 차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서쪽을 향해 두 손으로 합장한 뒤 사세의 굴을 읊고 목을 내밀었습니다. 산조가와라의 공개 집행으로 불리는 이 참극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그런 식으로 다룬 것이 많은 논란과 비난을 낳았고 히데요시에 대한 민심 위반에 한몫을 했습니다. 대개 무가 사회에서 남자에게 잘못이 있어도 여성은 살려두는 것이 관례인데 한 사람의 죄에 연좌제를 걸어 그의 집안 여자들 모두를 처형하여 유해를 돌려주지 않고 구덩이에 파묻은 것은 극도로 관례에 어긋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속에는 여자들뿐만 아니라 사무라이들도 있었습니다. 불합리했던 것은 히데치구의 여자들 중에서도 훨씬 더 유력자 집안의 출신들은 애초에 도피하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저택에 그냥 있었을 뿐인 호마히메가 구명되지 못한 것입니다. 호마히메가 죽고 2주 후에 그녀의 어머니 오사키 부인도 결국 딸을 뒤따라갔습니다. 딸과 아내를 동시에 잃은 요시아키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한 증오와 원망의 마음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도쿠카와 이에야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민심은 도요토미 정권에서 점점 멀어져 갔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3년 후인 1598년 62세의 히데요시는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의 후견을 부탁하고 죽었습니다. 히데요리는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되었지만 훗날 오사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패하고 23살의 젊은 나이로 46세의 어머니 요도도노와 함께 자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에도막부 시대 탄생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